제이야, 가사 조사관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동안 힘들었지? 어른들 문제 때문에. 아니, 어른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힘들었어. 아빠는 1년 동안 나한테 매일 거짓말했어.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예전에 엄마가 잠깐 사라이모네 집에서 숙제하고 있으라고 맡긴 적이 있었어. 그때 잠깐 잠들었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 짧게 먹게. 괜찮아. 언젠가부터 안 만나는 것 같길래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안심했어. 평생 엄마한테 얘기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었고, 엄마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 거짓말이 더 커졌을 뿐이지. 미안해, 제이야. 아빠가 죽을 죄를 졌어. 수목원에서도 기회가 있었고, 아빠 집에도 몇 번이나 왔어. 근데 끝까지 말 안 했어. 초음파 사진 보고 넌 앞으로 아빠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제야, 그거 아니야. 임신 아니었대. 사라이모 뱃속에 아이 없어. 아빠가 확인했어. 그거 말해주려고 달려온 거야. 이제 아빠 말 안 믿어. 정말이야. 사라이모가 잘못 알았던 거야. 지금 확인시켜줄까? 제야, 공시 아빠랑 살자. 아빠가 두고두고 갚을게. 아니, 아빠랑 안 살아.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지.